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항상 하고 싶었었던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컨텐츠냐면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비슷한 돈을 주고 샀을 때 당연히 노트북은 작은 폼팩트라서 뭐 성능도 딸릴 거고 하긴 하지만 과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스크탑 한 대와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은 두 제품 가격대를 비슷하게 맞췄는데 스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설명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는 노트북 말고 데스크톱부터 진행을 하고 가장 먼저 테스트는 CPU에 병렬 연산 쪽 능력을 수치로 잘 보여주는 시네벤치 R20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거의 150W급으로 계속 전력 소모가 유지가 되면서 온도는 최대 온도 84도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전력 제한으로 클럭이 떨어지는 모습도 없었고 올코어 4.7GHz로 계속 잘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 바이오스 전력 제한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풀려서 나온 거지. 혹시나 다른 데스크톱을 사용을 하신다면 바이오스 가서 전력 제한을 풀지 않는다면 그런 CPU의 병렬 연산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전력 제한이 CPU에 할당돼 있는 그 TDP를 넘어가게 되면 클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 PC가 옵션이 풀려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튼 지금 테스트 했을 때 4923점이 나왔어요. 8-core 16-thread 인텔 CPU가 나오는 점수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온도 같은 경우도 2열이나 3열 순행이 아니라 1열 순행이 장착된 제품인데도 단기 테스트라고 그런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CPU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데스크탑 제품에 순행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 풀려 있어도 온도로 성능 하락이 될 걱정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요건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다음 벤치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환경하고 아주 비슷하게 CPU하고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는 3D마크 테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쉣 선반을 바꾸든지 해야지.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가 9645점 그리고 CPU 스코어가 194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뭐 2070 슈퍼 점수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점수는 이것만 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노트북 테스트 한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거 말고 볼 거는 온도입니다. 그래픽카드 온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CPU 온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도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서 놀고 피크치 찍었을 때 60도 중반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81도가 최고 온도였었고요. 뭐 다른 뒤에 테스트 가도 여기는 82도, 여기는 83도. 뒷부분 테스트는 오히려 CPU 온도가 50도 초중반으로 더 낮게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테스트에서는 CPU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쪽이라서 CPU 온도가 77도? 여기 왜 가리냐? CPU 온도가 77도가 최고 온도가 나왔네요. 그래도 확실히 1열 순행 쿨러 달려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타임스파이 정도로는 뭐 온도 때문에 전혀 문제 생기지는 않죠. 아까 전에 CPU 병렬 테스트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타임스파이 수준에 부하가지고는 CPU 온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도 80도 초반이 제일 높았는데 밑에 그래픽카드 클럭 자체가 곤두박질 치는 걸 아닌 걸 봐서는 그래픽카드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픽카드에서 스로틀링이 걸리는 그런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 가장 고사양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도는 QHD까지 지원되는 모니터인데 노트북하고 동일한 해상도로 나중에 프레임 비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노트북 해상도에 맞춰서 풀 HD로 했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안티 울트라, 포스트는 중간, 그림자, 매우 낮음, 텍스처 울트라, 이펙트 매우 낮음, 식생 울트라, 거리보기 울트라, 선명한 켜고, 모션 블러 켜고 제가 쓰는 세팅입니다. 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레임을 보시면 한 170에서 20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사람 많은 쪽이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풀로 사용을 안 하고 100% 아래에서 계속 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픽 옵션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약간 CPU도 최대한으로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픽카드 온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타임스파이 테스트 했던 데처럼 82도 수준이 최고 온도로 나왔고요. 그래픽카드 클럭도 1845 수준으로 딱히 뭐 스로틀링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CPU 온도 같은 경우는 70도 아래? 예, 60도 후반 정도로 계속 놀고 있고 지금 CPU 클럭 같은 경우는 8개 코어의 평균치를 보는 게 아니고 1개 코어만 띄워놨어요. 왜냐면 모니터링이 살짝 보호가 있어가지고 평균치를 불러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전체 다 하면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불러왔습니다. 하나만 봐도 어차피 클럭다운이 있는 상황이면 얘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올코어 4.7배수로 거의 계속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데스크톱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 말고도 제가 뭐 몇 번 이거 했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스펙이면 아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다 아실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이게 아니고 과연 이 정도 돈으로 맞출 수 있는 데스크탑 가격대로 산 노트북이 이 성능 당연히 100% 수준은 안 나오겠지만 반토막 수준의 성능일지 아니면 한 7-80%의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트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북 가지고 왔고요. 아까 전에 데스크탑에서 했던 것처럼 시네벤치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올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42배수 올코어. 근데 42배수 올코어는 바로 코어 맥스 97도를 찍고요. 전력 소모는 93W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온도 때문에 아마 전력 소모 다운이 되고 이제 TDP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55W에서 걸리네요. 55W에서 걸리고 올코어는 35배수 수준 그리고 비행기 이륙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온도 같은 경우는 80도 이하로 아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전력 소모는 55W에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트북 TDP가 45W일 텐데 제조사 용량에 따라서 조금 더 풀어놓은 건지 아니면 부스트가 터지고 길게 부스트 터지는 게 있고 좀 더 짧게 부스트 터지는 게 있는데 아까 짧게 터질 때는 93W까지 올라간 건데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이제 부스트가 터질 때 그 TDP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세팅이 있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오래 가네요. 아무튼 배수 같은 경우는 올코어 35배수, 34배수급으로 계속 돌아가네요. 온도 같은 경우는 80도 초반 수준에서 놀고 있고요. 끝났고 결과는 2794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계속 비행기 이륙하고 있어요. 계속 돌아요. CPU 온도 40도 후반 계속 유지되니까 거의 안 들리는 수준으로 조용해졌어요. CPU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낮죠. 일단 점수가 낮은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데스크탑은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6코어 12스레드라서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째, 올코어 부스트가 아까 터지는 시작점도 43배수였었는데 그것도 얼마 유지되지 않고 발열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이제 배수가 좀 더 떨어졌고 그 이후에 한 뭐 10초 정도 갔나? 가다가 전력 제한으로 클럭다운이 생겨가지고 35배수였었나? 단기 기억 상실 중인가봐요. 35배수였었나? 아무튼 30배수 근처로 돼서 클럭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 거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점수가 이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D막도 바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 끝났습니다.
점수는 그래픽 점수가 7353점이 나왔고 CPU 스코어는 6961점이 나왔습니다. CPU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시네벤치에 말했던 거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점수가 이렇게 나왔겠지만 그래픽 스코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2070 슈퍼인데 어떻게 데스크탑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하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밑에 온도랑 클럭 변화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3D마크가 모니터링이 아예 안 됐네요. 프레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틀그라운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가 정보들을 보면서 이 3D마크에서 그래픽 점수 나왔던 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데스크탑하고 인게임 옵션은 동일하게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해요. 아까 전에는 180, 170 후반 정도에서 한 200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130에서 170 사이 정도 나오죠. 일단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CPU 온도예요. CPU 온도 미쳐나 알겠죠?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에는 이것도 코어 평균 클럭이 아니라 1번 코어 클럭이에요. 그래서 좀 등락폭이 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지금이 37배수, 35배수 막 이렇게 온도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뭐다? 지금 이 내부 쿨링 가지고는 배틀그라운드를 했을 때 CPU 온도를 완벽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CPU의 클럭이 떨어져서 그거를 커버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만 한 8개는 써본 것 같은데 거의 다 이랬어요. 진짜 완전 여러분들이 볼만한 그런 게 아니고 막 두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만지고 쿨링에 올인한 그런 노트북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막 그 아까 전에 올코어 막 4점대 중후반 유지하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지금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거는 CPU 부분보다는 그래픽카드 쪽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우상단 보시면 글카 점유율 몇 퍼예요? 96%죠? 그러니까 글카의 거의 최대 능력을 뽑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의 최대 능력을 뽑고 있는데도 아까 전에 그래픽카드의 최대 능력을 뽑지 않은 수준보다 프레임이 낮게 나온다는 거는 그래픽카드의 능력이 아까보다 능력치가 좀 낮다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똑같은 2070 슈퍼인데 그 능력치가 왜 낮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거는 똑같은 2070 슈퍼가 아니고 2070 슈퍼 맥스큐 버전입니다. 그 맥스큐의 의미가 노트북에 맞춰서 전력 제한을 건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그래픽카드의 100% 능력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아니 똑같은 글카 박아놓고 왜 굳이 노트북에는 전력 제한 건 모델을 박아놨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픽카드 전력 제한을 안 걸어두면 그래픽카드 온도가 미쳐 날뜁니다. 전력 제한을 풀어줘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전력 제한을 온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준까지로 걸어두는 게 실제로 제품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80W에서 전력 제한 걸린 거죠? 근데 그래픽카드 온도는 뭐죠? 거의 100%를 사용하는데도 거의 80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 여기 컴퓨터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그래픽카드 온도 80도 초반이었죠, 최대 온도가. 그러니까 노트북인데도 그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쿨링에 맞게 전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전력에 맞게 지금 GPU 클럭 보세요. 1200이잖아요. 아까 전에 데스크탑 몇 나왔어요? 180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클럭으로만 비교해도 몇 배야? 50% 차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클럭이 낮으니까 프레임이 아까보다 낮겠죠. 똑같은 게 달려있어도. 그래서 프레임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맥스큐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노트북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적인 부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고 전력 제한이 안 된 채로 사용을 하면 배터리가 훨씬 더 광탈할 수 있다. 근데 배터리 상태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의 없고 배터리로 사용하면 클럭 제한이 어차피 걸리긴 하는데 근데 유전원을 사용했을 때도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블럭 자체가 그렇게까지 충전 속도가 엄청 빠른 편이 아니라서 만약에 전력 제한이 안 된 모델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충전 속도보다 다른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기획한 내용이었고 HP에서 알려주신 오멘 15 노트북의 특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멘 15 노트북은 HP 커맨더 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웨어 모니터링, 네트워크 최적화, 키보드 백라이트 조절, 펜 속도 조절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기존 모델 대비 11% 더 얇아진 22.5mm의 두께로 휴대성을 올렸고 300Hz의 주사율을 가진 디스플레이 탑재로 현존하는 노트북들 중 최고 수준의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10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탑재로 뛰어난 게이밍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비슷한 데스크톱과 노트북의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성능만을 원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노트북 말고 데스크톱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노트북은 성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트북 사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 휴대성이겠죠? 데스크톱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물론 초소형 PC로 맞춰서 하면 들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부가적인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뭐 마우스 등등 다 들고 다녀야 되지만 노트북은 뭐죠? 디스플레이도 붙어있죠? 키보드도 붙어있죠? 배터리도 붙어있죠? 뭐 그냥 올인원이잖아요. 휴대성도 여러분 스펙입니다. 휴대성도 돈 주고 사는 스펙이기 때문에 내가 성능을 희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휴대성을 추가로 사는 거라 그만큼의 돈을 더 들이면 더 좋은 성능의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의 성능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여기보다 더 성능이 높은 노트북들은 어차피 걔들도 전력 제한 걸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성능을 많이 못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북은 최고 성능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의 휴대성이 조금 더 부각이 돼 있는 그런 노트북들을 최대한 구매를 하시고 진짜 최고의 성능을 누리시고 싶으면 데스크톱을 따로 사세요. 저는 그걸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전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